7장 이혼의 진실. 제이는 시원한 꿀물을 내어곤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난감했다. 방이 서너 개 되었으나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이 방 저 방의 방문을 열었다가 작은 자개상이 가운데 놓여 있는 거실 바닥에 앉았다. 천천히 꿀물을 마시다가 마당으로 나갔다. 바닷가 작은 도시의 밤은 적막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이 들었는지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없었다. 전선주의 방범등과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아니라면 칠흑같은 어둠 속에 갇힌 셈이었다. 밤 공기를 가슴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뱉으며 우물을 한 바퀴 돌았다. 차라리 여관을 잡을 걸 잘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혀를 찼다. 여관이라면 이런저런 신경을 쓸 것도 없이 이미 잠들었을 것이다. 물론 친구의 일이 걱정되었겠지만 이렇게 난감한 문제는 아니니 취기에 바로 잠들었을 것이다. 그에게 전화를 걸려다 그만뒀다. 만에 하나 그녀와 이 시각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라면 전화는 방정맞은 해방꾼이 되기 때문이다. 설사 함께 있지 않더라도 이미 전화를 걸 시각은 지났다.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연락을 취하는 게 서로에게 편할 것이다. 어쩌면 그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른지 모른다. 그는 그녀를 만났거나 만나지 못했거나 관계없이 내게 전화할 것이다. 현재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거기서 뭐 해요? 제이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안 주무실 거예요? 제이의 목소리에서 취기가 묻어났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지만 취기까지 씻어내지 못했던 모양이다. 잔잔하면서도 뭔가 어색한 웃음이 얼굴에 스쳤다. 제이의 그 웃음이 안쓰러운 바람으로 밀려왔다. 먼저 자. 싫어요. 잠자리나 봐주고. 먼저 자. 꼭 그리 하셔야 해요? 제이의 꼭 그리 하셔야 해요 라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지금 그녀는 고향의 오빠 동생이 아니라 한 여자로 평생을 마음에 담고 살아온 남자 앞에 여자로 서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그 남자의 가슴에서 잠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 욕망의 간절함 앞에서 윤리와 도덕은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오늘 밤이 아니면 두 번 다시 사랑을 나눌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불안까지 그녀를 칭칭 휘감고 있었다. 술 한 잔 더 하자. 할 말이 없어 술을 청하며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새 소리에 눈을 떴다. 한때 참새들이 집 주위의 나무에서 지저귀며 아침을 열고 있었다. 밤새 아기처럼 가슴에 파고들던 체인은 어느새 일어났는지 없었다. 간밤에 그녀와의 사랑이 떠올라 눈을 감았다. 희열보다 아픔이 밀려왔다. 체인은 성의 교감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마음 놓고 안길 수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죽을 때까지 그런 행복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절망했었다며 흐느꼈었다. 그동안 제이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절실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냥 젊은 시절 좋아했던 마을의 오빠 정도로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일어나는 애틋한 감정이려니 했을 뿐이었다. 아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제 제이와의 관계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우리 두 사람은
어젯밤부터 아내가 모르는 비밀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 비밀들은 우리 두 사람에게는 노년의 새로운 사랑이 되어 가슴속 깊이 간직될 것이다. 체이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옷이 없었다. 속옷은 물론 양복도 없었다. 심지어 양말도 없었다. 옷장에도 없었다. 알몸인 채로 침대에 걸터앉으며 피식 웃고 말았다. 체이는 지금쯤 어느 옷가게의 문을 두드려 속옷부터 준비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또 스포츠웨어 점퍼를 뒤져 여행용 옷과 운동화도 살 것이다. 짐작대로 체이는 땀에 젖은 얼굴로 들어와 침대 위에다 쇼핑한 물건을 와르르 쏟아놨다. 가게 주인들이 새벽같이 들이닥친 철 이상한 여자로 보는 거 있죠? 하긴 오빠한테 완전히 미쳤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체이는 잔뜩 들떠 있었다. 나이답지 않게 젊음의 생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알몸을 이불로 가리고 있던 나는 그녀가 챙겨주는 대로 옷을 입었다. 그녀는 옷 입는 것을 일일이 거들었다. 나를 앞으로 뒤로 돌려 세우며 옷이 제대로 맞는지 어울리는지 살피며 쿡쿡 웃었다. 그리도 좋은가? 말로 표현 못해요. 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꿈이 아니라니? 꿈이지, 꿈. 꿈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체인은 어제 말대로 3일 동안 동해안 일대를 여행할 거라고 했다. 나는 친구의 일이 걱정되어 그럴 시간이 없으니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다. 그 친구의 말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편히 살 나이에 이민 가고 이제 또 이혼한 마누라를 찾아 여기까지 왔으니 심정이 오죽하겠어. 체이가 양보해. 체이는 내 말에 금방 풀이 죽었다. 그녀는 3일간의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이 알리는 결혼식도 없었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불륜이지만 그녀는 간밤의 정사를 초야로 관직했을 것이다. 그런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으니 크게 실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우리 일은 잠시 뒤로 접어두고 그 친구부터 챙기자고. 헤어질 때 서울서 보자고 했지만 그 친구는 내가 속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고 전화할 게 분명해. 오전 중으로 연락이 올 거야. 나의 예측은 정확했다. 정오 무렵 그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상당히 지친 목소리였다. 그는 당장 만나자고 했다. 그는 포구의 작은 식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더욱 초췌한 몰골로 변해 있었다. 미안하네. 그는 맞은편 자리에 앉은 내게 뜬금없이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다. 그의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혼한 부인을 애써 찾아주었는데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라가라 한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건가? 그냥 원 싱거운 사람 같으이 우선 밥부터 먹고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그는 밥을 몇 술 뜨지 않았다. 아침도 걸렀을 터인데 술잔만 비웠다. 하는 수 없이 술잔을 치웠다.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그녀를 만났던 못 만났던 결과와 상관없이 가슴이 아리고 쓰릴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몽땅 무너진 그 더미 위에 쪼그려 앉아 있는 기분일 것이다.
이런 꼴로 노후를 보내리라 상상치도 못했을 터이니 당장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을 것이다. 어디에서 몰려왔을까? 한때 갈매기들이 울고불고 난리들이었다. 창문 가까이까지 날아왔다. 비약하는 갈매기 떼들의 하늘은 푸르기 짝이 없었다. 올려다 보는 눈이 시릴 정도였다. 치웠던 술잔을 다시 그에게 건네주며 내 잔에도 술을 채웠다. 한 끼, 두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밥보다 술이 더 생기를 찾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무조건 고집할 수 없었다.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할 필요 없어. 다만 엉뚱한 생각만 하지 마. 그냥 늙음하게 인생 공부 또 한 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나나 자네나 이젠 주어진 대로 살 만큼 살다 가는 목숨이야. 그가 풀썩 웃었다. 살 만큼 살다 간다? 그렇지. 맞는 말이야.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꿀 것도 아니고 살 만큼 살다 가는 거지.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너무 억울하고 분해.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심정 왜 모르겠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 받아들이고 자네가 용서해. 용서할 것도 없어. 그녀는 자기 인생 찾아갔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용서하고 안 하고 하나. 문제는 나 자신이지. 정말 화가 나는 건 나라는 인간이야. 그는 이민을 택한 것도 다시 인생을 살려는 용기였다고 했다.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도 오기가 났다고 했다. 그래, 너처럼 나도 새로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고 미련 없이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다. 남의 나라, 별의별 종족들이 모여 사는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불편한 게 없었어. 거기서 만난 캐나다 여자도 썩 괜찮았고 새로운 땅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부터 이것이 아니다 싶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땅 냄새나 하늘이나 공기나 다 그놈이 그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내가 왜 태어난 땅을 버려두고 자식놈들 곁을 떠나 남의 나라에서 애국 여자와 살아야 하는지 비참한 생각만 들더군. 정말 이게 아니다 싶어 당장 돌아오고 싶었어. 그러나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남의 나라에서 생활한 지 몇 년째로 접어들자 태어나 자라고 자식 낳아 기른 한국 땅도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마음이 먼저 거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 지구에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란 사실에 처음 자살을 생각했다고 했다. 사람이 못나 죽지도 못했네. 결혼식도 없이 그냥 함께 살게 된 여자가 그러더군. 한을 안고 죽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에 다녀오라고 모든 걸 알아서 챙겨주었네.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며 울더군. 그 여자는 나를 만나 처음 가정의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며 울고 웃더군. 그녀가 안쓰럽고 불쌍했다고 했다. 자기네 핏줄도 아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훌쩍 날아온 늙은 남자와 함께 결혼식도 없이 살면서 가정의 행복을 느낀다는 말에 가슴이 메어졌다고 했다. 나 하나 아픔 갖고 살면 그만이다 싶어 한국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네. 남은 내 인생이 얼마나 될까? 몇 년? 몇십 년? 몇 년, 몇십 년 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없는 남은 인생,
그건 죽어 있는 목숨이라는 결론에 눈물이 났다고 했다. 캐나다의 아내 말대로 과거에서 빠져나와 남은 인생만이라도 새로운 나로 살고 싶어 한국에 왔는데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았어. 자네가 나를 다방에 남겨두고 나가는 순간 정말 막막했네. 이제 와서 왜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걸 알아서 무엇하나 싶어 바닷가에서 밤을 새웠네. 그의 빈잔에 술을 채웠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새 어디론가 몰려간 갈매기떼가 없는 바다를 바라보는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바다는 비어 있었다. 어선한 척 보이지 않았다. 바다와 맞닿은 하늘에도 구름 한 점 없었다. 밀려왔다 철썩이며 되돌아가는 파도 소리만 없다면 적막 강산이나 다름없었다. 안 만나길 잘했어. 천만 번 잘했어.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곤 술잔을 한 모금에 비우곤 내게 권했다. 나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잔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네. 사과하네. 이 사람 사과는 무슨 사과? 하여간 고생했어. 그래도 자네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었어. 고맙네. 그가 잔을 들며 허허 웃었다. 상당히 밝아진 표정에 오히려 가슴이 아려왔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기야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추스르도록 아픔을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그가 울면 함께 울고 그가 웃으면 함께 웃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래, 맞네. 나 그동안 마음 고생 꽤나 했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그렇고 언제 떠날 텐가? 내일 당장이라도 가야지. 캐나다에 전화했어. 늦어도 3, 4일 내로 돌아갈 거라고. 그가 다시 웃었다. 그는 캐나다의 여자가 고맙다고 했다. 일 잘 마치고 돌아간다니까 우는 것 같았다며 다시 허허 웃었다. 그는 표면상으로는 완전히 전 부인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더 이상 그녀와의 이혼 상처로 괴로워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갑자기 많아진 웃음에 또다시 가슴이 아려왔다. 30여 년 이상을 살 섞으며 자식 낳고 산 여자인데 쉽게 잊혀질 리 있겠는가. 그는 지금 내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 애써 그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그래, 갈 거면 여기서 머물 거일 필요 없지. 캐나다의 그 여자랑 잘 살라고. 잘 살아야지. 늙은 나 때문에 우는 여자도 있는데 그녀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지. 그는 취기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있었다. 낯술이 버거운지 숨소리도 거칠었다. 그만 일어서자며 서둘러 음식값을 계산했다. 식당을 나왔지만 작은 포구라 취기가 가실 때까지 잠시 쉴 곳이 없었다. 속초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곳은 속초도 마찬가지였다. 양양으로 가고 싶었지만 채이가 어찌 생각할지 몰라 그럴 수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카페로 들어갔다.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지? 그가 물었다. 왜? 당장 올라가게? 가지. 여기 있으면 뭐하나. 볼 일 다 봤는데. 내일 설악산이라도 들렀다가 올라가는 게 안 좋겠나. 캐나다로 돌아가면 언제 구경할 기회 있겠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심 지금 당장 서울로 함께 올라가자고 할까
걱정이 됐다. 뜻하지 않은 관계로 급 진전한 채이가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함께 보낼 생각을 나름대로 열심히 짜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 며칠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지 모른다. 그런 그녀에게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무슨 생각을 하나? 이젠 내가 아니라 자네가 심각한가? 깜빡 잠들었던 그가 얼음물을 청한 후 넥타이를 바로 잡으며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갈만한가? 자넨 어떻게 할 거야? 속초에서 볼 일이 있으면 나중에 올라오고. 민망했지만 그에게 채의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속초까지 온 김에 양양과 강릉에 사는 친척집에 들러야겠다고 둘러댔다. 2-3일 내로 올라갈 거니까 서울에서 봐.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하고 떠나야지. 이제 우리가 언제 또 만나겠어. 안 그런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올라오는 대로 연락 주게. 그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의 배웅도 거절했다. 번거롭다는 게 이유였다. 사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이것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도 마지막임을. 그러나 이별이라는 헤어짐에 연연할 나이는 이미 지나 있었다. 만나고 헤어짐은 바람 같은 것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한 부분이었다. 그가 내일 당장 캐나다로 떠나는 것도 서울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다 인연으로 덤덤히 받아들이면 마음 편한 세상사였다. 이별?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필요 없는 게 이별이라는 관념의 마음이다. 헤어지고 만남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삶 그 자체가 이미 매일매일 이별인데 어떤 요식을 갖춘다고 새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는가.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또 행여 인연이 다 만나면 반가운 게 노년의 세월이다. 그동안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로만 남아있던 그와 그의 전 아내의 문제를 동해의 깊은 바다에 던졌다. 두 번 다시 그들의 문제가 내게 다가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서울에 올라가는 즉시 그녀의 원고부터 돌려주리라 마음먹자 우울했던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채희는 집에 없었다. 식당 문에 사정이 있어 며칠 휴업한다는 안내 종이가 대자보처럼 붙어 있었다. 깊은 잠이었다. 낮잠을 이렇게 깊게 자 본 적이 없었다. 취기도 완전히 가셨고 기분도 넉넉하게 돌아와 있었다. 친구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지만 고개를 저어 털어냈다. 그는 그의 길을 가면 되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됐다. 그렇게 한다고 몇십 년간 끈끈하게 이어져 온 우정이 깨지는 것도 아니었다. 젊어서는 하루라도 안 보면 전화하고 난리를 쳤지만 늙어서는 그런 정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의 정은 의리가 앞서지만 지금은 가슴 안으로 감춰진 정이 바로 우정이었다. 사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편안히 살다 자는 듯 이승을 떠나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큰 우정의 소망이었다. 일어나셨어요? 채이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해죽해죽 웃었다. 그렇게 좋아? 그럼요. 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니에겐 미안하지만. 사실 채이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민망했다.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간밤의 일이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채이에게 내색할 수 없었다. 그냥 하룻밤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자는 말은 더욱 할 수 없었다. 채이는 어쩌면 죽는 날까지 나를 지아비로 옛 여인처럼 섬기고
사랑할 것이다. 꼭 필요할 때에도 옆에 있을 수 없는 남자지만 그녀는 그로 인해 항상 가슴 아파하면서도 참고 견뎌낼 것이다. 커피 드시면서 먹고 싶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 제이는 여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스스로 답했다. 첫 번째 행복은 물론 아이나 기르는 거지만 그것만큼 큰 기쁨이 땅군을 위해 음식 만들 때라고 했다. 땅군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상 차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제이가 안쓰러워 어깨를 토닥여 주곤 커피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해가 마당 한쪽 구덩이에 걸려 있었다. 친구분은 어떻게 됐어요? 서울로 올라갔어. 저 때문에 함께 못 가신 거네요?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어. 그 친구 내일이나 모레쯤 캐나다로 돌아가겠지. 이젠 모든 걸 탁탁 털어버렸으니까. 체이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남은 인생을 세상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지만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짧은 시간이 더욱 소중할 것이다.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장봐 올게요. 제이의 먹는 타령에 웃음이 나왔다. 식당 냉장고에 먹을 거 많지 않나? 아까 말했잖아요. 여자는 남군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때 행복하다고요. 제 행복 깨지 말아요. 제이의 입에서 남군, 행복이라는 단어가 쏟아질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그녀도 제이 모양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할 때 행복했을까? 넉넉치 못한 살림 속에서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 중 그녀가 느꼈던 행복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아내는 순종하는 여자였다. 한 번도 먼저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월급 외에는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탓도 있겠지만 천성적으로 남편에게의 순종을 미덕으로 아는 여자였기에 구차한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린 적이 없었다. 그럼 남군이 음식을 만들어 바치면 아예 숨 넘어가겠군. 안 그런가? 그건 몰라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왜요? 해 주시게요? 제이는 나이를 잊고 있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얼굴에서 웃음과 흥분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마당 구석에 조금 남아있던 볕이 그새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들었다. 동해를 앞에 두고 산을 등진 양양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당에 불을 밝히는 제이의 몸놀림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토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다. 어둠을 몰고 내려오던 산바람이 어느 순간에 멈추면서 후덥지근해졌다. 산책 삼아 제이의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 여자 손님이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자매처럼 수다를 떨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난감했다. 되돌아서 나가려다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다. 얼굴을 마주친 제이가 부엌에서 나와 뒤따라 들어왔다. 어색해 하실 필요 없어요. 흉어물 없는 친구니까요. 제이의 흉어물 없다는 말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 신경 쓸 것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산책을 하는 동안 내내 가슴이 답답했었다. 제이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막막했다.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었다. 한마디로 미궁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녀와의 관계는 문제될 게 없었다. 다만 아내에게 늙음하게 죄를 짓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다. 왜요? 또 과천의 언니 생각했어요? 채이돌 찾아온 게 경솔했다는 말을 하려다 삼켰다. 그 말은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저도 언니에게 미안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나야 그렇다 쳐. 채 입장은 어떻고. 그게 걱정이야.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어디 애 낳고 살 나이인가요? 전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1년에 서너 번 보면 어때요? 전 이제 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 편히 쉬세요. 알았어. 그러지 뭐. 긴장했던 채이가 웃으며 거실을 나가자 다시 가슴이 답답해졌다. 문득 이정숙, 그녀와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친구는 캐나다에서 이혼한 아내를 찾아왔다가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갔는데 나는 고향 후배의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두 사람이 안다면 뭐라고 그럴까? 생각할수록 간밤의 일이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채이는 저녁 내내 즐거운 얼굴이었다. 친구에게 행복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친구도 축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치 결혼 파티라도 하는 듯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선생님, 저희들 얘기에 민망스럽죠? 용서하세요. 여자들이란 나이가 먹어도 사랑 얘기가 제일 좋거든요. 여자들이 왜 애를 낳는지 아세요? 그것도 다 사랑에 미쳐서 그래요. 미치도록 한 남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남자를 닮은 새끼를 낳고 싶어지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여자는 활달했다. 반주를 곁들인 저녁은 늦게 끝났다. 여자는 남편이 화가 났을 거라며 서둘러 돌아갔다. 불편하셨죠? 설거지를 끝낸 채이는 조금 조심스러운 눈치였다. 죄송해요. 그 친구가 낮에 우릴 본 모양이에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대요. 그래 저녁에 기습한 거래요. 괜찮아. 남자들도 그러니까. 그나저나 그 친구 서울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군. 생각 같아선 그 친구 당장 캐나다행 비행기를 탔으면 싶어.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다. 사실 궁금했다. 그는 한국에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자식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머무를 곳이 못 됐다. 그렇다고 혼자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캐나다에 있었다. 그걸 다시 챙겨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설사 가져온다 손 치더라도 낙을 붙이고 살 만한 그 무엇이 없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이지만 그 나라로 이민을 간 이상 어설픈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다행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피부색 다른 여자가 있으니 그나마 늙음하게 팔자치곤 나쁘지 않은 걸로 받아들이는 게 신상이 편한 길이었다. 안 됐어. 누가요? 내 친구. 캐나다에서 온.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혼한 여자 만나봐야 가슴만 아프죠. 꼭 그렇지는 않아. 이민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나저나 그분 서울에 잘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그와 통화를 해야 될것 같아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여자의 식당에 있던지 아니면 어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수첩을 꺼내어 그가 머물던 식당의 전화번호를 찾았지만 적혀 있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내게 전화를 걸어오기 전에는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안 받으세요? 체이도 못내 궁금한 표정이었다. 그분이 갈만한 곳에 전화번호를 모르냐고 물었다. 그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분명한 거처를 정하지 않았다. 주로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여자의 식당에서 잠자리를 해결했다. 그러다가는 며칠씩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타나곤 했다. 어디서 어떻게 구한 핸드폰인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거는 전화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끄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내게 전화를 걸 뿐이었다. 내일 일찍 서울로 올라가야겠어. 캐나다로 돌아갔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겠어. 미안해. 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채이의 집을 나섰다.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따라가겠다는 그녀를 떼어놓고는 이정숙의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너른 마당 한쪽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찾아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듯이 자연스럽게 차를 내왔다. 잘 지내셨어요? 그녀는 처음 눈길이 마주쳤을 때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과거 이웃에 살던 때와 다름이 없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아내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내를 언니라고 불렀다. 언니 건강은 어때요?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녀의 물음에 마지못해 대답을 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당신의 남편이 여기까지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단도직입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애까지 달려왔을 때는 당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불행한지 아느냐.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정을 박살을 냈느냐.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자 따지고 싶었다. 이쪽에 일이라도 있으셨나 보군요.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안부를 물을까 싶어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과거는 깨끗이 잊었다는 눈빛으로 가까운 듯 멀리 굽어 보이는 바다를 바라다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몇 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이 보기 좋았다. 과거 그녀는 바지를 입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군복 같은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도 젊은 사람만큼이나 건강미를 넘치게 했다. 제게 보낸 원고. 그녀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원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 원고를 왜 내게 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돌려드리자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럽고요. 돌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버리셔도 되고요. 그녀는 자신의 이혼 동기를 밝힌 원고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잘라 말했다. 비록 남편에게 직접 이혼 동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들어가리라 나름대로 배려했으니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됐는데. 그럼 제가 공연한 걸음을 했군요. 맞아요. 그냥 남편 아닌 그 누군가에게 제 심정을 털어놓고 싶은 심정에 그만. 죄송해요. 그녀는 원고 자체도 이미 잊었다는 투였다.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정을 글로 밝혔다. 그러나 그조차도 이제는 부질없는 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그녀에게 남편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그녀는 남편의 귀국에 집 앞까지 찾아왔었다는 사실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녀는 과거를 철저하게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의 뜻하지 않은 방문에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마당 안으로 잠깐 들어왔다는 무덤덤한 표정이 이를 증명했다. 그가 여기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어제요. 마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가자고 애치고 있었지만 입은 거부했다. 불쑥 그가 집 앞까지 왔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마치 남의 얘기를 듣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그런 표정에 소름이 끼쳤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적어도 자식 낳아 기르며 30여 년 넘게 살았던 남편의 귀국을 남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 아직 서울에 있을 겁니다. 말로는 오늘이나 내일쯤 캐나다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쉽게 떠날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내 얘기를 들으며 생선 손질을 계속했다. 아주 익숙한 솜씨였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생선과 함께 살아온 여자로 변신해 있었다. 이런 말 하면 어쩔는지 모르지만. 바다를 바라보았다. 굽어 보이는 바다에는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작은 포구에 배 몇 척이 한가로이 정박해 있을 뿐이었다. 그를 한번 만나볼 생각이 없는지요? 그녀는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손질한 생선을 담을 그릇을 들고 나왔다. 죄송해요. 전 그 사람을 잊은 지 오랩니다. 자식도 외면하고 사는 여자라 새삼스럽게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으니 이해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여사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까지 갔어요. 자식을 버린 건 두 사람 다 마찬가지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닙니다. 두 사람은 어차피 남남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이란 말에 그녀가 비로소 뚫어지게 딸을 쳐다보았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눈길이 아니었다. 뭔가 착잡한,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선이었다. 두 분의 이혼은 이 여사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끝났죠. 보내주신 원고대로라면 요구가 아니라 무조건 적이었죠. 그게 이 여사의 운명이라면 바깥 양반의 운명은 이혼한 아내로부터 왜 이혼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죠. 그걸 들어달라는 겁니다. 억지였다. 스스로도 왜 이런 억지를 부릴까 민망했다. 그러나 내친 김에 더 밀고 들어갔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모든 걸 결정짓는 건 인간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윤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또박또박 말했다. 운명이란 단어만큼 갖다 붙이기 좋은 말은 없죠. 그러나 저는 죽음도 제가 선택해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면 저 스스로 죽는 날을 택할 겁니다. 그 양반을 안 만나는 것도 이혼처럼 제가 선택합니다. 더 이상 그 얘기는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다. 설사 틈을 열어주어도 당사자가 아닌 나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반면에 가슴이 아려왔다. 도대체 부부란 무엇인가?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가? 등 돌리면 그만이라는 어설픈 말로 그 답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등 돌리면 남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일에 대한 얘기이다. 등을 돌렸다고 해서 살아온 지난 날까지
깡그리 사라지는 건 아니잖는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간에게는 기억이라는 은혜를 신으로부터 입었다. 이 기억이 있는 한 어떤 관계도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있을 때보다 툭툭 털고 남으로 돌아선 후 더 큰 고통의 늪으로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바닷바람이 한 차례 마당을 휩쓸며 지나갔다. 바닷바람에서는 바다 냄새가 나지 않았다. 늦가을답지 않은 후덕지근한 바람에서 비의 냄새가 묻어났다.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단도직입으로 묻고 싶었던 말을 되씹었다. 사실 그녀의 집을 찾아온 것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였다. 친구를 통해 그 진실을 알았다면 예까지 발걸음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행이든 다행이든 친구는 이혼한 아내의 거처를 찾았지만 만남을 포기했다.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는지 모르지만 나만이라도 그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녀가 보낸 두 권의 원고를 읽는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그녀는 나름대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심정을 털어놓았지만 이혼의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친구를 이곳 어촌까지 안내하는 동안에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혼의 진실이었다. 만약 친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녀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에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녀는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았다. 이혼의 진실입니다. 그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칼을 집어들었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다시 생선만 손질하는 그녀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바닷바람과 햇살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바라보는 가슴 속으로 분노와 아픔이 함께 밀려들었다. 겨우 생선이나 손질하며 민박자에 밥 수발하려고 남편과 자식을 벌었니 나는 분노와 슬픔이 아니었다. 이혼한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친구의 초췌한 모습이 그녀의 얼굴과 겹쳐지면서 울컥 화가 났다. 한국을 떠난 그 친구가 여기까지 찾아왔던 것은 그 문제를 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을 눈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생선을 집어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익숙한 칼질로 내장을 발라내고 아가미도 도려냈다. 그 친구는 조용히 사는 당신에게 작은 바람이라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응어리진 아픔을 풀기보다 옛 아내의 편안한 노후가 더 중요했기에 발길을 접은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는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배 한 척 떠 있지 않은 바다를 바라보다 돌아서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목례를 한 후 마당 한쪽에 메어진 줄에 손질한 생선을 한 마리씩 걸기 시작했다. 줄에는 이미 많은 생선들이 매달려 있었다. 한참 동안 그녀의 일손을 지켜보다 돌아섰다. 그녀가 쉽게 털어놓지 않으리라 짐작했었지만 이렇게 냉랭할 줄 몰랐다. 적어도 캐나다에서 온 옛 남편을 위해 무슨 말인가 하리라 기대했었는데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옛 남편의 안부도 묻지 않았다. 분노와 실망이 디범벅으로 밀려와 다리가 후들거렸다. 친구의 일로 달려온 발걸음이었지만 그녀를 찾아간 것이 절망만큼이나 후회스러웠다. 허둥지둥 버스를 탈 수 있는 큰 길까지 나왔지만 방향을 잡지 못했다. 속초로다가 곧바로 서울로 올라갈 기분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양양으로 갈 일도 아니었다. 혹시나 하여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았다. 간밤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메시지를 남기라는 안내가 전부였다. 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몇 척의 작은 어선이 정박한 폭우는 한산했다. 갈매기도 날지 않는 폭우의 한쪽에서 바다를 지켜보다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손님이 없었다. 주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몇 번 인기척을 냈지만 조용했다. 주방으로 들어가 밑반찬을 대충 챙긴 후 술병을 꺼내왔다. 점심을 거른 빈속에 술이 흘러 들어가자 아려왔다. 물을 한 컵 마시자 이번에는 속이 역겨웠다. 하지만 세 번째 잔부터는 술기운이 퍼지면서 속이 안정됐다. 그때 주인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분인데요. 허름한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주인은 젊은 여자였다. 주인 여자는 낯선 사람인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생선 마요탕을 끓여냈다.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잔을 내밀었다. 아저씨, 저도 한 잔 주세요. 잔이 넘치게 술을 따랐다. 화나셨어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한 모금의 잔을 비우고는 내게 권하며 술병을 집어들었다. 드세요. 무슨 일로 화가 나셨는지 모르지만 이 술 드시고 다 잊으세요. 세상만사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두 잊고 살아야 신상이 편해요. 그걸 일일이 가슴에 담으면 일찍 죽어요. 제 말 명심하세요, 아저씨. 그녀는 이곳 폭우는 조용해서 좋다고 했다. 어부들도 거칠지 않고 화전민처럼 착하다고 했다. 예산값을 적어놓지 않아도 떼먹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그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며 웃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녀는 매운탕을 떠먹으며 물었다.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녀는 믿지 않았다. 죽기 전에 조국을 보러 왔어요. 그녀가 웃었다. 왜요? 안 믿어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한 아내가 보고 싶어 큰 맘 먹고 왔어요. 이혼한 여절 왜 찾아와요? 보고 싶어서요. 정말 보고 싶으세요? 술김에 친구의 이야기를 대충 들려주자 주인 여자는 자지러지게 웃었다. 그녀는 남자들은 참 어리석다고 했다. 새 아내가 생겨서 죽은 남편에게 여자가 생겨서 이혼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 어떤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고픈 마음이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친구분이 안 됐지만 참 딱하네요. 이혼당했다고 자식 곁을 떠나 이민 갔다가 이혼한 아내를 찾아오고 그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남편을 끔찍이 사랑했던 안했던 일단 이혼한 순간부터 아내였던 여자는 남이라고 했다. 설사 요구했던 이혼을 포기하고 다시 살아도 그건 허울이라고 했다. 따뜻한 부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려면 남자와 무슨 애틋한 감정이 솟구치겠어요. 설사 마지못해 살 붙이고 늙어간다 해도 그게 어디 부부겠어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단순한 게 아니라 간단하다는 거죠. 함께 입을 뒤집어 쓰고 살면 부부고 안 살면 남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없이 사는 부부는 남보다 못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부부는 미운 정이라도 있어야 산다잖아요. 주인 여자는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는 눈치였다.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평탄치만은 아닌 듯 싶었다.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새 술병을 가져왔다.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갈매기 떼들이 어디서 몰려왔는지 갑자기 시끄럽게 울며 폭우 위를 따라다녔다.
고깃배가 들어오네요. 남편이 타는 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몸이 성취하는데 배를 탔거든요. 여자는 술값 받으라는 말을 등으로 받으며 뛰어갔다. 갈매기가 더욱 극성스럽게 울면서 그 틈새에 통통거리는 뱃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여자의 말대로 고깃배가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낮술 탓인가 술 기운이 평상시보다 무겁게 올라왔다. 적당히 술값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속초행 버스를 탔다. 양양의 채희에게는 서울로 급히 올라간다는 전화를 했다. 채희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는 목소리로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했다. 속초에 도착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모래사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왜 모래사장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고운 모래에 몸을 뉘고 싶었다. 택시기사가 안내한 모래사장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파도에 물보라를 일으킬 만큼 세찬 바람은 아니었지만 맞바람으로 받기에는 조금 거북했다. 해수욕장이 아닌 크고 작은 바위가 곳곳에 널려 있는 모래사장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모래사장 옆으로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따라 차들이 질주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바다를 바라보다 천천히 들어갔다. 파도의 여운이 두 무릎에 휘감겼다. 10월의 바닷물은 차가웠다. 바위에 걸터앉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무심코 친구의 번호를 누르자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것이라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친구의 전화번호를 지웠다. 바닷바람을 몽땅 마실 듯 심호흡을 했다. 두 팔을 힘껏 벌리며 하늘의 구름까지 빨아당겼다.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가슴 속으로 빨아당기다. 숨을 멈췄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으며 바다를 하늘을 밀어냈다. 가슴에서 치솟은 뜨거움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아픔과 허망감이었다. 괜한 짓을 했어. 그냥 캐나다에서 죽을 걸. 잘못했어. 이 정숙의 집 앞에서 돌아섰다며 탄식하던 친구의 말이 귀에 잠겨왔다. 그는 이혼한 아내를 찾아 귀국한 자신이 한심하다고 했다. 이제 와서 이혼 이유를 안다고 하여 무엇이 달라지는가. 설사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진실을 듣는다고 해도 그게 남은 인생에서 무슨 소용인가 자책하며 눈가가 젖는 웃음을 흘렸었다. 돌아갈게. 캐나다 여자와 살다. 캐나다 땅에 묻히는 게 내 팔자라면 그렇게 해야지. 손을 내밀며 어색하게 웃던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생선 손질을 하며 눈길 한번 주저앉던 이 정숙의 얼굴도 떠올렸다. 그들은 두 아들을 둔 행복한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그러나 황혼의 지금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 남남이 됐다. 부부의 이혼이 자식까지 남남으로 만들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단란했던 그들의 가정.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적어도 내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녀의 원고를 읽는 내내 또 그를 그녀가 사는 곳으로 안내하면서도 그들의 이혼은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 늪이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파도가 높아졌다. 작은 바위에서 일어나 큰 바위로 옮겨앉다. 음식은 잘 먹고 다니느냐는 아내의 전화에 코끝이 아려왔다. 아내가 채희와의 관계를 한다면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감에 숨이 넘어갈지 모른다. 평생을 의심 한 번 없이 믿고 살아온 아내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내와 채희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이정숙과 친구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엉키자 최근 몇 달 동안의 시간을 파도에 흔적 없이 씻어내고 싶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털어내고 싶은 시간들, 차라리 치매의 시간으로 영원히 기억할 수 없기를 파도에 빌었다. 그네의 고기잡이어 선 한 척이 통통거리며 힘겹게 파도를 갈랐다. 한참 동안 어선을 쫓다. 눈을 감았다. 그가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잊고 캐나다의 여자에게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하늘과 땅에 간절히 빌었다.